그런 면에서 볼때 홍삼 문화가 그러한 그 질병이라든가 기후 때문에 네, 전 그럴 교수님 것 말씀대로 같아요. 한순간에 이게 그 붕괴됐다는 게 이제 참 안타까운데, 그러면 이 홍삼 문화는 그 이후에 어떻게 명맥이 이어지나요? 그래도 홍삼 문화 사람들이 다 죽진 않고 다 떠나진 않았거든요, 분명히.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까지 화석 연료가 사용되기 전까지 문화 계승은 사람의 그 혈연적 DNA의 우성 인자들이 계속해서 유지시켜 오는 거거든요. 그럼 그 우성 인자들에 의해서 일부가 보존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홍삼 문화 쪽으로 이주를 해오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서쪽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홍삼 문화 지역에서 서쪽으로 한 500km, 1000km 가잖아요. 그러면은 홍삼 문화 지역과는 상대도 비교도 안 되는 척박한 자연환경들이 있습니다. 그럼 홍삼 문화 지역에서 자연환경이 변했으면은 그 지역은 예를 들어 홍삼 문화 지역이 강수량이 500mm에서 350mm 떨어졌어. 근데 그 지역은 원래 350mm였는데 그 지역도 150mm가 떨어졌으면은 200mm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생존이 안 되는 거죠. 그럼 350mm 지역으로 이동을 해 오는 거죠. 그래서 그 내몽구 중부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홍삼 문화 지역으로 이주를 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원래 그 지역에 남아있던 홍삼 문화 주민들이랑 또 이제 굴러온 돌들 이들이 합쳐가지고 문화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.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소아연 문화라고 그러죠. 소아연 문화라고 그러는데 소아연 문화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그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보여요.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보이는데 특히 이제 내몽구 쪽 중부 쪽그 요소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그 요소들이 그 소아연 문화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이 한 4, 500년 동안 근근이 이제 견뎌 나가면서 살다가 소아연 문화 후기부터 기후가 평균이 올라가고 강수량이 높아지면서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인구가 이제 쭉 늘어나는 거죠.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하가지 맞춤 문화라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그이 소화연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? 굉장히 그 다양한 그 그릇들이 나와요. 홍삼 문화 때 보이지 않았던 뭐 사람 모습도 나오고 뭐그 그림들도 보이고 굉장히 다양해져요. 굉장히 다양해져서 어떤 분들은 야 홍삼 문화랑 소아연 문화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?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왜 그러냐면은 홍삼 문화에서만 보이던 그런 그 요소도 일부가 남아 있지만은 서쪽에서 왔던 요소들 있잖아요. 저쪽 그 내몽구 중부 지역이나 그런 지역의 그 문화 요소들이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. 많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? 홍삼 문화랑 그 소아연 문화를 같이 비교를 같이 그 이어서 계승 관계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비록 그 현지에서 홍삼 문화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랑 외부 지역에 온 사람들이랑 그 융합을 해서 새로운 문화가 이루어 그 증거라고는 볼수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혈연적 DNA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홍삼 문화의 계승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그 인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아무래도 홍삼 문화를 우리가 이제 명맥을 잇는다, 뭐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어떤 차이도 있겠지만, 아까 소아연 문화와 더불어 가지고 하가점 하층 문화도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는 또 소아연 문화라든가 홍삼 문화의 DNA를 뭐 일단 갖고 있다라고 치고, 또 어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? 그 사람들이 이어져서 그 이루어지는데 그 하가점 하층 문화 때 되면은 기후가 홍삼 문화 후기 때부터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하가점 하층 문화 때 되면은 황하 유역에서 산동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기온이 10도씨에서 최적화된 사람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이 다시 평균 기온 10도씨 지역으로 옮겨 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남방에서 그 평균 그 기온 10도씨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12도씨가 되니까 이거 10도씨 지역으로 가자. 그 10도씨 지역 보니까 이게 옛날 홍삼 문화 지역이고
그 지역이 보니까 10도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야, 여기서 살자고 이제 사는 거죠. 그래서 하가점 하층 문화 때 그 시기에 이르러면은 소위 말하는 황하유역 지역의 문화 현상 그리고 산동 지역의 문화 현상들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보이기 시작을 해요. 그게 그 특징이 있죠. 예,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대 어떤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예. 사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, 예. 또 어디로 이어졌냐 이걸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 교수님께서는 또 그 우하량 유적지 그 발굴 인골들 유전학적인 이 검사도 아마 요 자료도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.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라도 어떤 이게 아까 이야기한 좀 통상적인 주인공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접근할 가능성은 없나요? 있죠. 있는데 이게 지금 샘플이 몇 개 안 된단 말이죠. 샘플 한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 샘플 조사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DNA가 한국 사람이랑 굉장히 관계가 있다.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대요.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샘플이 10개, 20개 있어야 하는 거지. 하나를 가지고는 못해요, 그건요. 하나를 가지고는 못해요. 하나를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, 앞으로 뭐, 그 중국이랑 뭐 공동 연구를 해가면서 그런 연구를 해보면은, 나올 수가 그런 게 규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하나, 어떤 문화 현상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는 문화 DNA가 더 중요하지, 혈연 DNA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혈연 DNA, 문화 DNA에서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혈연 DNA는 언제든지 바뀌어요. 혈연 DNA는. 그래서 문화 DNA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.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연변 지역에 보면은 중국인이랑 결혼한 그 조선족 그 동포들이 많아요. 많은데 그 동포들이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한족이랑 결혼했다 하지만은 우린 우리 그 조선족이고 그랬던 그 이문화가 중요해. 그리고 그 결혼을 한족들도 중국 한족들도 니네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. 나도 니네 모회사에 따라갈 거야.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문화 DNA에 의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 그 한민족의 어떤 계통으로 볼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저는 그 혈연의 그 혼혈, 혈연의 합성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그 문화 계보를 따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민족과 국가라는 거는 전혀 개념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이라는 거는 그 사유 체계에 자기들의 어떤 사유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행위를 하는 거. 그것이 저는 민족이라고 보고 국가라는 거는 계약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국가를 형성했던 사람은 그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되면 언제든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. 저는 그래서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것이 언어가 같아야 되고 뭐 무척 얘기를 하는데 언어 틀려도 종교가 같고 배타적인 행위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.